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5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동전을 팔거나 희귀 동전을 수집하시는 구독자분들은 5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경매장터로 오십시오. 참여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하시고,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동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돼지 저금통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항아리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 저금통이나 항아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 중에는 로또만큼 대박을 터뜨릴 동전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을 터뜨릴 가장 비싼 50원 미사용 탑10 동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전들은 7만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거래되었고, 모두 미사용이거나 시중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희귀 동전들이며 하동 옥션에서 거래된 동전들입니다. 50원 동전은 에르나 특년도가 별로 없어서 이 50원 동전들을 보관 상태가 좋거나 그레이딩이 높은 동전들입니다. 10위는 MS66 1974년 50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발행량은 2,500개이며 특년도 동전은 아니지만 그레이딩이 높아 이 동전이 하동 옥션에서 75,000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9위는 미사용일 경우 매우 높은 가치로 거래되는데 MS64로 그레이딩을 받은 1973년 50원 동전은 두 번째로 제출된 동전으로 몇 개월 전 1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8위는 디자인이 훌륭한 동전으로 2004년 50원 동전인데 MS68로 그레이딩을 받아서 하동 옥션에서 14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04년 50원의 발행량이 이렇게니까 완벽한 상태의 동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위는 2003년 프루프 동전으로 MS68로 그레이딩을 받아서 13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위는 9위와 똑같은 동전인데 1973년 두 종류의 50원 동전입니다. 이두 동전은 MS65로 그레이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13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5위는 전문 수집가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1998년 50원 회전 에러 동전입니다. 보존 상태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에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동전은 MS63으로 15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4위는 1992년 50원 동전으로 보관 상태 때문에 MS67로 그레이딩을 받아 16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3위도 좋은 보관 상태와 1,500만 발행량 때문에 1999년 50원 동전이 MS65 그레이딩을 받아 22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2위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행된 1972년 50원 동전으로 600만 개 발행되어 최고 특년도의 동전으로 경매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동전입니다. 동전의 수집가가 이 동전의 보관을 정말 잘해서 이 동전은 그레이딩 없이 27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1982년 프루프 동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프루프 세트의 발행량이 2,000개입니다. 1982년 프루프 동전들은 아주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동전인데 이 동전은 NGC PF68 그레이딩을 받아서 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시된 가격들은 참고로 생각하시고 수집한 동전들을 팔고 싶다면 착한 동전 경매에 참가해 보시고,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동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가족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5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집회 수집 관리와 판매, 화폐 역사, 그리고 착한 경매 장터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희귀동전 10원짜리 착용 경매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유튜브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